오늘은 여호수아 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워할 때에 우리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느 날 켄터키 주에서 온 그 대령하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런저런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가는데 대령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면서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나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양을 했어요. 그 사양을 하니까 또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다가 또 주머니에 시가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시가를 꺼내서 주면서 한 대를 피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링컨은 고맙지만 대령, 나는 절대로 위스키를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가 링컨이 한 9살쯤 되었을 때에 어머님은 링컨을 자기 침대 옆으로 불렀다는 거죠. 부르면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날로 악화되니까 내가 나랑 약속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어머니가 어린 링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이브라고 부르거든요. 에브라함 링컨의 애칭이죠. 에이브. 에이브. 의사 선생님, 내 몸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언제까지 돌봐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쓸모있는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주면 좋겠다. 에이브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 나는 이제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나랑 한 가지만 약속해 주면 좋겠다.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약속하겠다고 그때 그 약속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위스키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나랑 지금 여기에서 약속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께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령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그 약속을 깨트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령이 카카 나는 절대로 그 고귀한 약속을 깨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약속 중에 가장 소중하고 훌륭한 약속입니다. 만일 나도 어린 시절에 그런 약속을 하자고 말씀하신 어머니가 계셨다면은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절약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와 그 약속을 평생 동안 지켰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과 하신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호수아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 하나로 완전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향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라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 사건 하나로 지켜주신 거예요. 또 3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는 사건 하나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보면은 그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이 보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 생수를 내게 하신 사건,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와.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리더로 자기들이 매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도 도전을 받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죄악의 쓴뿌리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의 근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이 사람들의 뇌리에는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얼굴의 꺼풀에 빛이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 광채난 얼굴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했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출애굽한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세 아론까지 다 포함해서 광야에서 깨끗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 20세 이하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다는 히브리어는 가달인데 명예와 인격을 높이다, 자랑스럽게 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 사건 하나로 완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호수아에게 대적하거나 심지어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도전하지 않아요. 갈렙도 보면은 후에 나오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합니다. 이거 나 줘야 돼? 이게 아니고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저기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든지 지금 아마 육상에서 마라톤 외에는 금메달 딴 기록이 없죠. 한국에 육상 100m, 200m, 400m 이 금메달을 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괜히 내가 딴 것 같잖아요.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이러면 내가 딴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를 향해서 봐,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키시는 거야. 여호수아가 이런 분이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한 무한 신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 가면은 이 명치유신 있죠. 일본에서 명치유신을 했는데 명치유신은 명실상부하게 교육유신이에요. 대동아 전쟁 가운데서도 그 초등학생들을 훈련 교육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특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스페셜하게 그 교육을 시켰는데 대동아 전쟁 마지막에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군인들이. 그 대학 교수,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은 징집을 했어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한 명도 징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명치유신 전과 명치유신 후 일본은 완전히 개조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도광 전과 도광 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100% 믿고 여호와 여호수아를 100%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이 델라웨어 강이죠. 델라웨어 강 앞 갈라져라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제 능력으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도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요단강을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려워했다라는 건 공포심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에서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 여호수아가 나를 이 이스라엘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언제 추방시킬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루어가시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딜리버리하는 여호수아, 이렇게 굳게 믿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 생에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크게 존귀하게 자리매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한 생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 이 말씀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들,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어떠한 유혹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굳게 믿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 앞에 요단강 같은 니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에 저희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